잘 볼게요. 원장님 안에 계시죠? 예. 근데 원장님 요새 집안에 무슨 일이십니까? 표정이 억수로 안 좋아갖고 지가 말도 제대로 못 붙이겠습니다. 원장님. 아, 예, 여사님. 맛집이에요. 시원할 때 어서 드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의주 때문에 속 많이 상하시죠? 아닙니다. 원장님이 이해하세요. 의주 자기 엄마가 전화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더 저러는 거예요. 의주 마음 저는 이해해요. 자식들은 왜 부모들이 부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자고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? 아직 어리잖아요. 나중에 우리 나이 되기 전엔 그런 거 모를 거예요. 정말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원. 우주 속이 깊은 아이예요.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사님. 승아 언니 내려왔었다면서. 네, 왜 알았노? 학교에 소문 쫙 났어. 미스 코리아 나간 것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났다면서?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? 고마, 다시 서울 올라갔다. 그래? 내는 누나 테레비 나오니까 억수로 좋던데. 우리 아버지랑 할머니는 누나를 고마 때려찌길라 하더라. 작은 누나가 그래 비슷한 건 처음이었다. 어른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. 다 왔다. 어서 들어가라. 뭐 안 들어가고 서 있노? 승구야, 우리 도랑에 가서 개구리나 잡을까? 개구리? 네 저번에 개구리 싫다 안 했나? 아, 뭐 이번에 한번 친해져 보지 뭐. 혹시 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러는 기가? 뭔 일 있나? 도랑 갈 거야 말 거야? 가자. 가시나 와 저러노. 저 성님이 그러는데 그 어제 결국 승아는 그 못 보고 왔다면서? 예.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올라가 뿐는 값입니다. 가시나 맴이 억수로 상했을 낀데 이제 참말로 안 내려오면 오야노. 밥상 앞에서 청순 좀 그만 떨어라.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. 엄마 해라이. 그래 애미야, 애비라고 속이 편겠나. 엄마 해라. 아, 저게 저 방순이하고 지는 저 밥 먹고 용달차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. 아니 저 용달차에? 아, 내가 그제 구물 팔러 다니다가 그 옛날에 국토 재건단 동기를 만났는데, 아, 글마가 글쎄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는기라. 아, 자, 네, 글마한테 그 돈 좀 융통했다. 아니, 아니, 그게 참말이가? 예. 어이? 예, 누님.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엄청 축하합니다. 아, 이제, 그 뭐, 축하는 무친. 삼촌이 그래 열심히 할 거네. 하늘이 도우신 값입니다. 참말로 잘 됐네, 얘. 아, 그래, 용달차 노래를 불렀었더만은 결국엔 삼촌 소원 성취하셨네, 얘. 그 두드리모 열린다 카는 그 말이 참말로 맞는 말인가 싶니다. 그게 다 우리 다락이가 복덩이라 그런 건기라. 야, 유디 용달차뿐이가 금덩이 마음 잡았지. 방수이도 저리 안 나가고 쫙 잘 붙어있지. 아이고, 이제는 둘이 호진신고만 하고 나면은 그만 나는 아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기다. 이제 승구 아버지하고 승악한 화해만 하면 이 만복당에 아무 문제도 없을 긴데 말입니다.